뉴스를 보고 상당히 좀 뭉클했는데. 네네. 오늘 또 이 세 분이 나오시네요. 오, 그러니까요. 저는 형이 이제 그 뉴스를 보여주셔가지고 그쵸. 저도 울컥했어요. 아, 뭉클했어요. 네.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눈물에 상봉식을 한 의좋은 남매 우리 안태건, 안태강, 안시아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또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안일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안태건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안태건 또 그리고요. 안시아. 네, 잘 안시아입니다. 예, 안시아야. 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안일초등학교를 다니는 9살 안태강이라고 합니다. 아저씨하고 아저씨는 누군지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런닝맨에서 봤고요. 예. 타짱에서 봤어요. 타짱? 네. 오, 타짱? 그게... 아니, 우리 조셉의 타짱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요. 네네네. 그 타짱을 봤구나.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시아 양 벌써 졸려요? 아, 괜찮아요? 아저씨 누군지 알아요, 시아 양?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TV에서 많이 봤는데. TV에서 봤어요? 아니, 그 우리 삼남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난 7월이었죠. 길을 헤매고 있었던 시아가 우리 그 경찰분들과 그리고 시민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그저 우리 태건군 어떡하다 이렇게 또 시아 양을 잃어버리게 된 건지. 아, 태강이랑 저랑 볼링장을 갔는데 아직 갔다 왔는데 문이 열려 있어서 집에 들어가서 시아를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그때부터 시아를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우리 저 태건군하고 우리 태강군 둘이 볼링장을 간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럼 시아 양은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아, 아빠랑 같이? 네. 아, 근데 시아가 혼자 집을 나간 겁니까? 네, 제가 야간 근무 끝나고 이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시아가 나가게 됐고. 그 열린 문틈으로 이제 오빠들이 없으니까. 네. 아, 시아 양이 이제 오빠들을 찾으러 나갔군요. 네네네, 오빠들 찾으러. 그러면 집에 왔을 때는 이제 시아 양이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우리 그 CCTV 영상에도 나왔지만 시아 양이 사실은 이제 막 길을 조금 헤매다가 그 당시 그 편의점 앞에 이렇게 길에 계시던 우리 또 그 동네 주민분들. 네, 한 어머님께. 맞아요. 네. 그 참 그 편의점 그 사장님도 그러시고 그 주민분들이 사실 시아 양을 또 잘 보호하시다가. 맞아요. 경찰분들께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태건이하고 우리 태강이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시야를 찾아다녔어요? 아빠는 온 동네를 차 타고 돌아다니고 저희는 학교, 시야 하면서 계속 돌아다녔어. 아,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차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셨고. 네, 좀 멀린 거리를 좀 돌아다녔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태건이하고 태강군은 시야야를 외치면서 계속 동네를 돌아다니셨대요. 이제 셋이서 밖으로 나가서 찾는데 1분이 뭐 10년처럼 느끼는데 뭘 할 수 없는 무력함? 약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시아가 납치당했을까 봐 걱정스럽고 불안했어요, 한편으로. 납치한 사람 제 목숨이라도 걸고 그 사람이랑 한 판 진하게 붙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그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만 우리 태강군이 지나가는 경찰차에 손을 흔들었잖아요.
아니 그때 이제 딱 학교에서 딱 동생이나 형을 잃어버리면 경찰차 오면 이제 손 흔들어서 찾아달라고 하라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경찰차 손을 흔들었는데 딱 시야가 다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어휴. 어땠어요? 딱 뒷좌석에 씌어 있는 걸 보고? 네, 그때 진짜 놀랐어요. 아, 진짜 놀랐어요? 우리 시아 형도 오빠가 경찰차를 보고 막 손 흔드는 걸 보고 오빠인 걸 알았잖아요. 어땠어요, 오빠를 봤을 때?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아니 그 사실 태건 군도 우리 침착하게 타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또 전화를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동생을 안아줬잖아요. 동생들한테 뭐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까? 애들한테 애들아 너무 놀래지 마 괜찮아 찾았으니까 된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거 꼭 껴안아주는 아 그러니까요. 장면이 왜 이렇게 꼭 껴안아줬어요? 애들이 너무 놀랐을까봐 위로해주려고 껴안았어요. 아 근데 진짜 그 오빠도 눈물이 나는 걸 많이 참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 맞습니까? 네. 아 왜 눈물을 참았어요? 애들 앞에서는 우는 거를 보여주기가 싫었거든요. 아, 아유, 뭐 한마디 한마디가 뭉클하네. 이게 그리고 저 태건 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집에 가서 밥 먹자고. 아 진짜로 다친 데 한 곳 없으니까 너무 괜찮고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아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알려진 게 요게 이제 그 지문등 사전 등록이라고. 오,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가까운 경찰서나 어플에서 아이의 지문과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미리 등록을 해두면 혹시 예 갑작스럽게 네.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혹시나도 일이 생겼을 때 예 빠르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등록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 경찰 분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예, 또 아이들을 보호하고 예, 또 그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네, 또 하셨기 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으시다고요. 네, 네. 예. 저희 그때 시아가 이제 길을 건넜을 때 시아를 도움을 주셨던 어머님들 예. 두 분은 옷은 매일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가방을 보고 제가 주변 분들을 수소문을 했거든요. 예, 근데도 예. 못 찾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경찰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경찰관 분들께서도 신원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 알려주신다고. 아~ 그래갖고 이 자리에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유, 이게 참 정말 진짜 어릴 때 진짜 동생들을 잘 돌봐줬대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니 그렇습니까? 네. 혼자 1인 근무를 해서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매장이랑 집이랑도 멀고 해서 특히 큰아들 같은 경우 태건이 같은 경우는 네. 태강이도 어렸을 때 딴난쟁이 네. 때 새벽에 이제 분유 수유할 때 일어나서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먹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잘 수 있게 이야 야. 태건이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유튜브에서 이제 빨래 개는 거 호텔식 빨래 개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야 그걸 왜 봤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으려면은 빨래를 접는 법을 알아서 와서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맙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태건이가 어떻게 보면 두 동생을 다 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안은 아 그래서 아버님은 좀 더 편하게 좀 네. 쉬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어. 와 이게 참. 저는 시아가 어렸을 때 진짜 잘 돌봐준다고 아니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아를 무릎에다가 앉히고 분유기 먹이고 그 대변이나 소변 쌌으면은 제가 직접 갈아주고. 제가 직접 샤워 시켜주고 빚도 지켜주고 옷도 입혀줬어요. 그 치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자장가 틀어주고 매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 갈아주고 그랬어요. 더 잘 챙겨주고 사랑을 더 주는 큰 오빠 같아 되고 싶어요. 형이 그 학교에서 우리 저 태강이를 좀 지켜준 적도 있다 그래요. 이제 3학년 형아들이 계속 저한테 막 시비 걸고 깨방하고 그런데 딱 태강이 형아가 딱 제가 그걸 지켜줘서. 딱 목격해서 그 애들을 혼내주고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했는데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하고 도망갔어요. 아, 이게 참 또 참. 예. 난 진짜 오늘 저 삼남매 이렇게 진짜 뵙고 드라마에 나오는 삼남매 같아. 아, 이거 진짜 야. 아, 이렇게 동생들을 그렇게 돌봐준 이유가 있습니까? 제 동생들이니까 저라 엄마 아빠 고생하시니까 저라도 조금이라도 애들 더 돌봐주기 위해서 조금 더 돌봐줬던 것 같아요. 아, 의젓하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그냥 동생들하고 재밌게 놀아만 줘도 그것만으로 진짜 너무 고맙거든요. 근데 부모님 저 힘드시다고 예 뭐 두 분 다 이제 또 일을 하시고 하시니까 아마 그걸 보고 또 이게 또 태건 군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이렇게 뿌듯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네, 어떠세요? 태건이는 많이 듬직하고 좀 많이 고맙고 많이 기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애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엄마 제가 요즘에 꿈을 되게 많이 자주 꾸는데요 아빠랑만 노는 꿈을 꾸지 엄마랑 노는 꿈이 안 꿔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아이들이랑 같이 보낸 시간이 정말 없었구나 단 하루라도 그런 게 없었구나 그래서 많이 미안하고 신경도 많이 못 써준 거 같고 미안하죠 아이한테는. 아니 그 저 태강이하고 태건이가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로또요. 저도 로. 네,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로또요? 네. 로또를 사고 싶다고요? 네. 왜요? 만약에 로또 당첨되면은 1등 당첨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70% 주고 저는 30%로 애들 돌봐주고 싶어요. 야, 야 근데 엄마 아빠한테 70%나 줘요? 네. 그렇게 많이? 네. 근데 이게 실제 당첨되면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 안 바뀌어요 절대. 절대로? 난 로또에서 1등 27억 받으면 엄마한테 20 주고 우리 70. 아 진짜? 그러면 7억 갖고 뭐 살 건데요? 7억 갖고 집이랑 차랑.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리고 아 집값이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그거 알면은 많이 놀랄 텐데 요즘 집값이 아 자전거 형아 자전거 사주 일단 자전거 사주고 어쨌든 그런 거 사주고 싶어요.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네. 그래도 지난 주가 이제 20억 이상 좀 네. 예전에는 이제 2월이 됐었는데 2월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지금 뭐 10명 이상도 나오고 아, 지난 맞아요. 주가 한 20몇억 정도 9천 원인가? 그러니까 저도... 만 원인가? 아 5만 원! 5만 원이에요 5만 원 내게 되면 어? 근데 형제가 무예가 참 좋은데? 저는 피카츄 좋아해요. 피카츄? 아 피카츄 좋아해요? 핑크색. 아 핑크색? 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저 우리 저 시아가 우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네요. 아 진짜 고맙네. 아니 굉장히 좀 능동적이야 시아가 그죠? 예. 네. 자 화이팅. 시아야. 아 좋아.
아, 우리 시아는 뭐 음식 뭐 좋아해요? 아쿠아리움. 아이스크림. 역시 아이스크림이고. 무슨 맛 아이스크림? 아, 딸기맛. 딸기맛. 아. 아니, 아이스크림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적당히 먹어요. 우리 저 태강 군이 그러는데 백덤블링을 할 때 그렇게 또 멋있다고요, 형이요? 아, 네. 아, 형이 백덤블링 잘해요? 네. 태권도 선수가 꿈이에요. 네. 아, 올림픽 그 금메달. 네. 뭐 올림픽 메달, 그죠? 혹시 우리 저 태강이는 꿈이 뭐예요? 저 원래 레슬링 선수였다가 그 지금 꿈이 경찰로 바뀌었어요. 아, 경찰로? 경찰. 아, 우리 경찰관 아저씨를 보고 꿈이 바뀌었구나. 시아는 꿈이 뭐예요? 대치차 아저씨가 되고 경찰차 아저씨. 경찰차 아저씨. 아, 경찰관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 예. 앞으로도 진짜 이렇게 네. 건강하게. 예. 아유, 우리 저기 시아는 큰 오빠가 진짜 좋은가 봐요. 그죠? 예. 나는 핑크색이랑 오빠가 좋아. 핑크색이랑 큰 오빠가 좋대요.